신한카드가 4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. 신한카드는 오늘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함께 성장솔루션 출범식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금융지원은 약 4천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을 위한 유동성 지원 2,500억 원, 채무 부담 완화 1,500억 원 등입니다. 또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, 대출 지원 등 단계별 통합 솔루션인 마이샵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. 신한카드를 방문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들이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.